야 애들아, 교수님 어젯밤에 어떤 여자랑 같이 막 차 타고 집에 가던데? 어? 드디어 여자친구가 생기셨나 보다. 맞지? 그럴 줄 알았어. 어? 야 교수님이다! 교수님 안녕하세요! 어 반가워요. 저 교수님, 어젯밤에 같이 차 타고 간 그 여자 누구예요? 아, 그 여자? 대리기사예요. 빨라된 상태로 철학의 본질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어요. 학생들도 철학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세요. 나부터 지킬 테니. 오, 프로미스. 자, 오늘 시험 기간인데 준비들 많이 했나? 네. 그걸 기대할게요. 아, 야 구혜리, 너 머리 안 감았지? 응, 안 감았는데? 아, 너 시험 기간만 되면 머리를 안 감냐? 야, 이래야 시험 잘 본단 말이야. 그거 다 미신이야. 무슨 소리지? 야, 아니야. 나 시험 보는 날엔 속옷 안 입어. 그럼 오늘은? 아, 안 돼. 뭐 하는 짓이야? 아, 아, 오. 오, 프로미스. 아이고, 홍 교수가 수업 시간에 웬일이야?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왔어요. 아, 지금 수업 시간이니까 나가주세요. 학생들, 잠깐만. 야, 저 교수님 학교에 소문난 노처녀래. 한 교수,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영화 티켓이 두 장 생겼는데 하필 오늘까지네요. 우리 영화 보러 지금 나가요. 지금 나가요. 터치 안 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. 그래요. 아, 교수, 아주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애들 시험 때 나 속옷 안 입어요. 음악. 그 나가. 아, 터치 안 할 수 있잖아, 진짜. 아, 저 교수님 내가 볼 땐 귀여우신데. 내가 지금 못 볼 걸 봤네. 아, 5분 후에 진짜 시작할 거예요, 시험. 자기. 야, 니네 사귀니까 좋냐? 그래, 좋다. 아, 눈만 봐도 좋아? 그럼. 참. 아휴, 나도 젊었을 땐 눈만 마주쳐도 설레이는 그런 여자가 있었는데. 안 돼. 아, 버스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? 어? 뭘 꼬라봐 이 미친놈아. 죄송합니다. 너 나 알아? 아니, 전혀. 예. 아 진짜 짜증나게. 아, 야. 아 진짜 죄송해요. 아 죄송해요. 예. 아, 그래도 돌아가고 싶다. 자, 지금부터 시험 시작할 거예요. 시험 시간 30분. 시작하지. 자, 시험은 공정하게. 백선 학생? 네?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뭐가요? 지금 여기... 아... 백선 학생은 F학점을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. 컨닝을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에요. 본질에서 어긋난다는 거지. 아! 안 돼! 아, 내가! 아, 안 돼! 아! 사랑하고 싶다!